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허수아비를 본 적 있나요? 노란 들판에 꽃꽃이 서서 새들로부터 농부들이 정성껏 키운 곡식을 멋지게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랍니다.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서 정겹기도 하고 때로는 드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어서 외로워 보이기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동화 속 주인공은 바로 이 허수아비랍니다. 허수아비 피터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어서 모두들 너덜너덜 피터라고 부른대요.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에서 우리의 논을 지켜주는 소중한 허수아비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너덜너덜 피터. 가을거지가 한창인 9월이에요. 농장은 온통 황금빛 바다 같았죠. 그 가운데에 너덜너덜한 외투와 밀짚 모자를 쓴 허수아비가 외롭게 서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이름도 너덜너덜 피터예요. 어느 일요일 오후 농장에 사는 에밀리, 캐서린, 탐은 맛있는 음식을 싸가지고 엄마랑 소풍을 나왔어요. 너덜너덜 피터! 너덜너덜 피터! 아이들은 멀리서부터 정답게 피터를 불렀죠. 에밀리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여길 봐, 너덜너덜 피터. 내가 뭘 갖고 왔는지 아니? 그러면서 아주 고운 깃털들을 피터의 모자에 꽂아주었답니다. 캐서린은 빨간 목도리를 피터의 목에 감아주었어요. 우와, 멋있는데? 아이들이 소리치자 피터는 기분이 좋아 벙긋벙긋했죠. 저, 봐, 이 정도면 겨울에도 안 춥겠지? 탐이 피터에게 새빨간 털장갑을 끼워주며 말했어요. 피터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근방에서 최고로 멋진 허수아비가 되었으니까요. 농부의 아내와 아이들은 피터 곁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으면서 싸온 음식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농부의 아내와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피터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았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마치 피터가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들은 날마다 피터 곁에서 놀았답니다. 하지만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하자 더 이상 아이들은 놀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터는 외로웠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너무도 그리웠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피터의 모자 위에 앉았어요. 예쁜 깃털 하나만 가져도 되겠니? 그러고는 까마귀는 피터가 대답하기도 전에 깃털을 물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쏵쏵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저녁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너덜너덜 피터야, 너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토끼가 물었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그래. 피터가 대답했죠. 그럼 농부의 집으로 가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면 되잖아. 내가 어젯밤에 가봤는데 아이들은 재미난 놀이를 하고 있었어. 아줌마는 당근이랑 배추로 수프를 끓였고, 와, 냄새가 정말 좋더라. 자, 나랑 같이 가보자. 난 못 가. 다리가 하나뿐이잖아. 피터가 시무룩하게 말했어요. 뭐? 다리가 하나뿐이라고? 아, 그래서 그렇게 비스듬히 서 있었구나. 외다리 피터, 너덜너덜 피터. 토끼는 깔깔거리며 피터를 놀리더니 깡충깡충 뛰어가 버렸습니다. 피터는 저녁마다 농부의 집 쪽을 바라보았어요. 창문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밤이 점점 깊어지자 여우와 올빼미가 농장 주위를 맴돌았죠. 피터는 으슬으슬 추웠어요. 빨간 목도리와 털장갑만이 조금 따뜻하게 해줄 뿐이었죠. 12월이 되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은
피터의 부수수한 모자와 뻣뻣한 두 팔에 소복소복 쌓였어요. 작은 새 한 마리가 포로로 날아와 어깨 위에 앉았죠. 빵가루 있니? 빵가루 있니? 작은 새가 물었어요. 내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피터가 말했죠. 농부의 집에선 빵가루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피터는 반가워서 물었어요. 작은 새야, 아이들을 봤니? 그럼 난 자주 그 집 창가에 앉아서 집안을 들여다보는 걸. 어제는 커다란 전나무 한 그루가 거실에 있던데. 밤이 되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불들이 반짝반짝하더라. 우와, 멋있겠다. 나도 보고 싶어. 피터가 말했어요. 그럼 날아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난 날 수가 없어. 걷지도 못하고 다리가 하나뿐이거든. 피터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자 새는 불쌍하다는 듯 지적이더니 날아가 버렸죠. 1월이 되자 들판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피터의 얇은 옷 속으로 파고들었죠. 두껍게 쌓인 눈은 어깨를 짓눌렀고요. 피터는 더 이상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생쥐 한 마리가 지나갔어요. 뭘 찾고 있니? 피터가 물었어요. 하지만 빨간 나무 열매를 물고 있던 생쥐는 대답도 안 하고 재빨리 지나가 버렸죠. 이젠 이야기를 나눌 친구 하나도 없구나. 피터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터의 한숨 소리는 벌거벗은 나뭇가지에서 울리는 바람 소리 같았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 피터는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루하루를 차가운 땅 위에 누워 지내야 했죠. 눈이 쌓이고 비가 후두둑 내리쳤어요. 바람은 온몸을 훑고 지나갔답니다. 피터는 몹시 쓸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피터는 바람이 포근해진 것을 느꼈어요. 봄이 찾아온 거죠. 나무들은 다시 초록빛이 되었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 메마른 지푸라기를 물고 갔어요. 어디에 둥지를 둔 거니? 피터가 물었어요. 저위 농부네 집 점화밑이야. 제비가 대답했죠. 그럼 아이들도 보겠네. 그럼 아이들은 내가 집 짓는 걸 구경하지. 제비는 피터에게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 후 제비는 매일매일 농부네 집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비가 아주 흥분해서 외쳤어요. 농부네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는 매일 사과나무 아래에서 새근새근 잠을 잔단다. 얼마 있으면 내 새끼들도 아래서 깨어날 거야. 제비의 말을 들은 피터는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멀리서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여기 너덜너덜 피터가 있네. 탐이었어요. 농부도 다가와서 피터를 보았죠. 정말이구나. 집으로 데려가서 우리 채소밭을 지키게 해야겠다. 제일 쓸만한 어수아비였거든. 농부는 피터를 번쩍 들어서 어깨에 맸습니다. 아이들은 피터에게 멋진 새 옷을 입혀주었어요. 보세요. 커다란 우돗과 빨간 조끼를요. 농부는 채소밭 한가운데에 피터를 세웠습니다. 피터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옷이 펄럭펄럭 흔들려서 참새들이 놀라 바드닥 날아올랐죠. 농부는 피터에게 상으로 회색 모자도 씌워주었답니다. 피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낮에는 농부네 가족이 뜰에서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저녁 낀 창문으로 집안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었죠. 아이들은 자러 갈 때마다 창문을 열고 피터에게 소리쳤어요. 잘 자, 너덜너덜 피터!
봄부터 열심히 일궈낸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가을거지 기간이 한창이죠. 힘들게 농사지은 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맛있는 자연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음식을 대할 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